이번 총선 슬로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의 국난 극복에 집중하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삶 그리고 민생을 지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홍보 컨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한다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불안 상황에서 진심어린 공감과 소통, 격려와 위로의 언어 사용은 필수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은 상대 후보자와 상대 당에 대한 비방과 막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 활동과 대책 등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과 현실적 희망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유세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한 차분한 유세입니다. 4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온라인 유세에 집중, 4월 5일까지 온라인 유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 유세를 탄력적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의 방향은 크게 온라인 유세와 오프라인 유세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유세 방법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두 분의 영상 유세를 가능하면 매일 전략적 기조에 따라서 영상으로 각 후보들이 유세 촬영해서 영상을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선대위원장들도 지역별 맞춤형 영상 유세를 가능한 온라인으로 해서 후보자들의 유세 촬영에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용한 유세의 기조에 따라서 후보자 1인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당 선거유세단에서 각종 후보들의 선거유세를 지원할 유세단은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병합 전략적에 대해서는 지원유세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세의 가장 핵심은 과거와 달리 율동이 없는 운동원들이 율동이 없는 조용한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가능하면은 코로나19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유세를 하도록 유세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비행기를 안내 정당은 지금 영상 잘 만드셨던데 이 방송 광고나 이런 그 당 차원의 광고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콘텐츠들 좀 유통을 시키실 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뭐 아까 비례정당 얘기인데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선거 공보물이 되니까 민주당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면서 이제 효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 여기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광고나 또 신문 광고, 그다음에 인터넷 그 포털 광고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물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각 후보들과 이 후보들의 그 이 선거 홍보 차량에서 이 그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뭐 마이크를 잡고 뭐 소리 지르는 뭐 이런 유세를 한다든지 뭐 이 흥겨운 율동 위주의 많은 뭐 트로트 풍의 뭐 그런 댄스곡 이런 이걸 맞춰서 율동하고 뭐 이 이름 외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다면 우리 지금 틀어드린 이 영상물 그리고 또 로고송도 이 차분한 이 로고송 위주로 이렇게 그 이 유세 차량을 이용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저 영상물은 이 저 영상물 그대로 또 이 SNS를 통해서 이 전파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정당
특히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인당과 계속 이제 한민이고 현재 정당이고 이런 걸 강조를 하시잖아요. 선거 인쇄 콘셉트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뭐 소통이라든지 뭐 조언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선거 운동에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각 지역의 그 후보자들은 이 다른 당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당의 후보자들은 그런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출마자가 아닌 양당의 이 모든 당직자와 당원들은 그 공동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정당이 주체가 되는 이 선거 운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그 가능한 것들을 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리니까 지역 순회 합동 회의 그 공동 그러니까 공동 발대식. 이런 것들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